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요. 그 하이브 건물의 4층이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는 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다른 직업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날에 제가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쪽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서로 잘 인사 나눠드렸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좀 있다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제가 다 질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에도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이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지나가면서 그 팀의 멤버에게 한이를 무시하라고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지, 이런 상상도 못한 말과 태도를 당했는데 저희는 사과는커녕 잘못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나게 될지 지켜주시는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 받지 않을지 당연히 걱정되고요. 저는 그런 일을 누구든 당하지 않았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미 한번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한테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한거 보면 저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정말 그냥 저희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없으신다는 걸 느꼈고,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한순간에 약간 거짓말쟁이 된것 같았어요. 근데 이전에는 미니진 대표님 저희를 위해서 많이 싸워주셨고 그러셨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곁으로 도와줄 거라고 하시지만 몇 달째 핑계만 라고 하시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직접 겪었던 일인데도 제 잘못으로 넘기려고 하시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되고 무서워요.